우리나라는 어떤 거야, 상황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소 정책하면은 우리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쪽이 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충전소 이런 쪽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전 정책이 오히려 확대가 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전 일부는 재가동이 시작이 되고 원래 신건설로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들도 이제 재개를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정책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정책에서 SMR을 통한 수소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원전을 통한 수소 생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SK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전해주 설비가 조금 두드러진 좀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전해조 설비 자체는 국내에 기술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뭐 블룸에너지나 아니면 플러그 파워나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전해조 설비를 이제 드릴 생각을 하는 건데 블룸에너지하고 이제 같이 SK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최대 전해조 설비 시설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부분에서도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던 수소 생산 정책이 국내에서도 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SK가 그 전해조 설비를 가져다가 수소를 생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SK 어느 회사가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우선은 주 SK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회사들이 수소 쪽 관련해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모여서 우선은 주 SK는 그 홀딩 컴퍼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주회사. SK, 뭐 ENS, SK 에코플랜트 등등에서 그 안에 있는 자회사들이 최대한 그 친환경 쪽으로 몰아서 각자 포트를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의 뭐 액화수소 충전소부터 시작해서 수소 생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회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기사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SK 에코플랜트 쪽이에요. 그래서 에코플랜트 쪽은 이제는 수전해주 설비에 대한 기술을 이제 해외 기업하고 같이 코업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향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설비를 하게 된다면 그 기술에 대한 부분도 일부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수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화 그룹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SK가 가장 활발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SK가 한화도 그쪽에 규모도 대한 크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 지주 쪽에서는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고 한화, 효성 이렇게 수소 이야기는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조금 많이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해조 설비에 대한 전해조에 대한 해외 유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쪽과 가장 긴밀한 코업을 하고 있는 쪽이 SK라고 보시면 될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때 한동안 이게 주가에 반영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게 테슬라를 보더라도 뭐 거의 10년 동안 계속 이러다가 뭐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점프업을 했잖아요. 지금 이 그린 수소 산업은 어느 정도의 단계와 있는 거야? 우리가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은 좀 주가가 많이 뭐 아까 움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전해줘 설비 이런 것들을 하게 네. 되면 맞습니다. 뭐 노르웨이 NEL이라든지 아니면 플러그 파워, 블룸에너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해조 설비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원래 이 전해조 설비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랑도 또 시스템이 겹치다 보니까 연료 전지 갈 때도 이들이 가고 전해조 설비가 올라올 때도 이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가로 드라이브를 걸어주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국내 수소 관련주들은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좋았고요. 최근에 조금 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저희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로 이렇게 넘어왔지만 그 전까지 이제 수소 로드맵이 계속 지연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최근에는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확대되는 측면 때문에 수소 로드맵이 좀 다소 약한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대선 이전에는 좀 나왔는데 실제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소 정책에 대한 부분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수소 로드맵이 등장을 하면서 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또 다시 반응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수소 관련주라고 하면 개별 종목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그 수소 산업에 들어가는 뭐 이런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관련돼서 어떠한 그 섹터가 지금 좀 관련돼 있나요? 지금 국내에서는 연료전지 쪽에는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느 기업과 코업을 한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이제 수주를 받아서 늘어나고 있다. 뭐 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어떤 그 수소 생산에 있어서 수소 기술에 있어서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해서 이번에 뭐 수소 연료전지 차로 들어갔다든지 소형 연료전지 쪽으로 처음 이제 수주를 받았다든지 수주의 초기 단계에 약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전지 그리고 기체 용기, 뭐 액체 용기 이런 관련된 다양한 생태계들의 적당한 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정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각광을 받아서 수소 관련주의 약간 주도주 역할을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전 생태계에 걸쳐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기체 용기 쪽. 그러니까 충전소에도 들어가고 연료전지에도 들어가고 뭐 이제 차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곳에 전부 다 이제 가능해지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이런 기업들은 실제 지금도 반응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없는데 실제로 수소 관련된 그런 탄소섬유 성장 산업에 대한 이런 실적이 실제 영업이익률까지 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거래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본업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상하프론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수전의 수소 설비 들어가게 되면은 PEM 설비라고 해서 고분자 전해질 막으로 통과시키는 그 중요한 소재가 있어요. 그 소재에 대한 부분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러면서 자동차 일부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 일부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향후에는 수전의 수소 설비까지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그린 수소 산업이 참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되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관련된 주식을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저는 우선 국내 쪽을 보신다면 해외에는 핵심 기술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주실 때 우선은 수소 쪽은 투자 리스크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당장 글로벌 MS 1위다. 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 기술로 체인지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MS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현재 기술에 있어서 이미 표준화가 돼서 이 기술은 나중에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기술 변동성 측면에서 변동성이 없을 만한 소재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디가 될지 뭐가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수소 전반적인 생태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훨씬 리스크가 적게 그리고 실제로 수요라든지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또 그린 수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저도 뭐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많이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깊이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EBS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